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배추가 속이 차고 있는데요. 김장배추가 이렇게 속이 찰때 배추를 묶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묶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배추를 지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추는 속이 찰때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이 잘 차게 하기 위해서 김장배추를 묶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추에 속이 찬다는 것은 밖에서 배추를 꽉 묶어서 이렇게 속이 차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새잎이 왕성하게 나와가지고 속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꽉 묶어준다고 해도 속이 차는 건 아니죠. 배추의 속잎이 왕성하게 자라날 때 속이 잘 차는 거죠. 그러면 속이 안 차는 원인은 뭘까요? 속이 안 차는 배추도 있습니다. 속알머리 없는 배추죠. 속이 안 차는 배추의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양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또는 뿌리에서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했을 때 속이 차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는 시기가 너무 늦었을 때도 속이 차지 않죠. 그러면 결구가 김장배추의 속이 차는 이 결구가 잘 되게 하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영양 공급을 적절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시기도 적절해야 됩니다. 보통 김장배추가 속이 차기 시작하는 시기는 심은 지약 40일에서 50일 정도의 결구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배추는 40일이 안 돼서 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품종 자체가 속이 잘 차는 품종들이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속이 차는 시기에 묶어주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묶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추도 식물이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영양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묶어주면 광합성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 차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추를 묶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겨울이 됐는데 아직 김장을 못했어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아주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는 김장배추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럴 때는 묶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배추는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거든요. 대략 영하 7도 정도까지도 잘 견디죠. 근데 이제 더 추워져가지고 영하 8, 9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동해를 입게 됩니다. 굳이 영하 8, 9도가 되지 않더라도요, 요즘 같은 날씨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배추가 미처 적응할 시간이 없이 갑작스럽게 추운 한파에는 배추도 동해를 입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장배추에 속이 찰때 배추를 묶어주는 게 좋을까요? 안 묶어주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안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 묶어주는 경우는 동해 방지를 위해서 겨울철이 됐는데 김장을 미처 못해 가지고 밭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 기온이 영하 8, 9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럴 때는 묶어주는 게 효과가 있죠. 오늘은 김장배추에 속이 찰때 배추를 묶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